좀잘 되기 어려워 보여요. 이미 여기 터도 다 망가졌어, 제가 볼 때는. 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기는 이런 부처보살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가야지 좀 괜찮은 터예요. 그래도 그동안 좀잘 누르고 살았던 것 같기는 해. 잘 눌렀다는 거는 이 터의 안 좋은 기운을 본인 기운으로 눌렀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찌됐건 조금씩 누르면서 살긴 살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힘들어요. 본인 몸이 많이 아파, 여기 계속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데, 앞으로는 이 터에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탈이 너무 많이 났어요. 만약에 잘 되고 싶으시면 여기 그 중개업 하신다는 그 터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때 내년에 그냥 아예 문 닫으시는 걸로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마누라하고 한 7년 전, 정확하게 7년 전에 한 1년 반 정도 별거를 했거든요. 네. 나 다시 합쳤는데, 합쳐서 이제 그 후로다가 별거 아닌 별거 한 집에서 이제 따로 산, 저 이방저방하고 쓰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관계는 어떤가 하나 또 알고 싶고요. 다시 별거 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저는 그냥 별거 못 한다고 봐요. 못한다고. 네. 아내분이 별거 안 해주시는 걸로 보여요. 물론 본인이 별거를 해서 뭐 억지로 집을 나간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별거 하시면 기전에 합쳤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이렇게 합치는 걸로 보이거든. 근데 그럴 바에는 애초에 그냥 별거를 안 하고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그냥 친구처럼 지내라고 하시는데. 근데 어떨 때 보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것 같기는 해. 근데 부부처럼 지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하고 이제 부부 관계라고 그러잖아. 그걸 안 하는 지가 그 별거 때서도 안 했거든. 그렇다고 다른 여자하고 하려니까 또안 되고 같이 한 집에 이렇게 각방 쓰면서 내 나가서 그런 것도 그래서 차라리 이러면 다시 별거로 하든가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 그거는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거 하셔도 다시 만나게 다 똑같다. 돼요. 우리 인연 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진짜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연 고가 두 사람은 좀 끈질기다고 하셔. 잘안 끊긴다고 해요. 그러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반복이거든요. 아예 안 떨어지면 그냥 내쳐 가는 거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시는 게 저는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지금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 그다음에 이제 내한테 이제 아들이 둘 있거든. 근데 다 결혼을 했어요. 큰애가 이제 37, 호랭이띠. 네. 근데 이제 지금 학원에 수학 강사를 하는데 둘째는 몇 살이에요? 둘째는 33. 둘 중에 한 명이 좀 있으면 이혼하겠는데? 전 첫째보다 둘째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둘다 결혼하셨다고 했죠. 이미 이혼수가 들어와 있다고 하시네. 첫째 분이 지금 뭐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니, 걔가 이제 학원에 네. 그 수학 강사. 수학 강사? 근데 한번 이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제 해가 다 지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년 말 정도에 이직을 하는 게좀 좋아 보여요. 이제 예, 네, 뭐,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직을 할수 있는 또 기운이 들어와. 예, 네, 지금 여기보다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직을 또 하는 걸로도 보이고, 그리고 이직을 해야지 그 첫째 아드님한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걸로도 보여지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애는 이제 걔가 33인데 말띠거든요. 걔는 또 어떤가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이혼하는 거가 제일 먼저 보여요. 자식 있어요? 둘째? 자식 있어요? 애기 있지. 애기 있어요? 몇명 있는데? 하나. 하나. 만약에 지금 애기 계획이 난 지는 걔는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이제 됐어요. 8월 16일 날 났으니까 이제 석달 돼가지고. 결혼은 걔가 28살에 했고. 일단은 혹시나 만약에 둘째 계획이 있다면, 뭐 지금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둘째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낳지 말라. 네,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태어난 첫째 아기도 지금 완전 아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엄마 아빠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제가 볼 때는 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몸이, 그러니까 딱, 우리 딱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아기들이 이제 건강 상태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100% 건강한 걸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그 첫째 아기의 그런 기운이라든지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친구 우울한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키우다가 많이 좀 애먹을 수도 있겠다고 하셔. 건강 때문에 이 친구 약간 심리적인 그런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애를 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저는 첫째 아기 건강보다는 그 둘째 아드님하고 그 아내분 있죠. 아내분의 사이가 막 엄청나게 화목한 걸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혼수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4, 5년, 저는 앞으로 3, 4, 5년 정도 봐요. 유지하시는 거. 근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셔요. 저는 그렇게 나와요, 둘째 아드님은. 이런 집 위에 그 모시는 분이 할머니세요? 할머니요? 아니, 선생님이 모시는 분이. 아니요. 그럼. 저희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자, 손녀 전부 다 있어요. 오. 네. 왜요?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죠. 궁금해서? 이렇게 여기 해놓은 건뭐 어느 분이신가 물어보고. 저희는 근데 조상님을 모시진 않아요. 저희는 조상님을 모시는 근데 제사는 이분은 아니에요. 누구고 이분은 누구예요? 아미타불님하고 이제 관자재 보살님. 그러니까 저희 좀 다르죠. 왜냐면 다른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는 재물을 막 엄청 빽빽하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려놓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만 계시는 건 아니고, 상담은 뭐 할머니가 할 때도 있고 할아버지가 할 때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동자, 선녀, 다, 뭐 도사, 할아버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영혼이 궁금해하네. 본인 영혼이 궁금해한다고. 내가 어떤 공부하는 사람인지. 영혼.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마다 다 자기 영혼이 있잖아요. 본인 영혼이 궁금해한다고요. 누가? 본인 영혼이 나를 궁금해한다고.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해요. 이거 공부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다른 것 같긴 한데, 읽어낼 수가 없어서 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네.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뭐, 본인도 그렇고, 뭐, 아드님 두 분이라든지, 아까 뭐, 아내분 별거 하시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딱그 정도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리고 앞으로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사고수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특히 출퇴근하실 때 있죠. 여행 갈때 말고, 출퇴근하실 때 운전을 좀 많이 조심하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좀 집이랑 멀어요? 거리가? 아니요, 2km. 2km 정도? 근데 사고 내는 거야? 뭐 거리가 멀다고 그런 나고 건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 본인을 방해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 그 방향. 방해. 방해. 우리 막 방해한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을 방해하는 기운이 이상하게 이렇게 여행 다니고 먼 거리 다닐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딱그 2km 있죠. 2km 출퇴근할 때 그게 많이 들어요. 특히 내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더그 뭐야 조금 이게 정리할까 아니면 다른 데로 뭐 이사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주변에 하시거든요.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 거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만약에 주변에 사람들이 시기를 한다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본인을 방해하는 기운이 많다는 거는 이 땅에서 방해하는 기운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뭐 이미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뭐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뭐 펑크뿐만 아니라 뭔가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예상치도 못하게 뭐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거리가 굉장히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이 2km를 그냥 짧은 거리라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특히 내년에는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술, 담배 하세요? 원래 이제 담배는 안 하는 지가 오래됐고, 내가 이제 37살 때서부터 안 피웠으니까, 뭐, 30년, 40년이 됐나? 그리고 술은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 그 이제 올해도 점검을 하니까,
4월 달에 한 번도 안 먹고, 지난달 10월 달에도 한 번도 안 먹고, 보통 이제 두 번씩 먹은 달이 많고, 같이 이렇게 누가 먹자고 하니까. 근데 좀 다, 저기,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야. 술, 담배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사주예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술, 담배를 하면은, 왜 우리 술, 담배 하면은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 다 알고 있잖아.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좀 많이 탄다고 해야 되나? 좀 직격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끊으셨다고도 하시고, 술은 지금 뭐 거의 안 드신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특히 내후년 정도 되면 다시, 내후년이면 24년이잖아요. 내후년 정도 되면 술을 다시 입에 대는 게 보여, 나는. 본인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뭔가 다시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 욕구, 욕망, 담배는 그런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자꾸 술에 이렇게 술잔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술을 다시 먹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이 올라올 건데, 요때 고비만 잘 넘기라고 하셔요. 제가 볼 때는 내년하고 내후년이 전체적으로 조금 깔아앉아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술, 그리고 출퇴근할 때 차 조심하는 거, 요거 좀 특히 많이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많이 생각해놨다가도 이렇게 아우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뭐 좀 여쭤보자 하다가도. 일단 내년 신년운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거는 자제분들 얘긴데요. 자제분들한테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 마음을 너무 크게 좀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네. 본인은. 좀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 하세요? 자제분들한테? 제 입장에서? 뭐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많은 거고 그냥 아빠 기준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걸로 나는 보이거든. 뭐 안 주려고 할 필요는 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요.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 주관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바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바라는 건 없어요. 제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건 없어 보이는데 더 뭔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은 크잖아요. 있으면 준다 이거는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때라고 해요. 왜냐면 아빠 이제 나이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상황이 변하잖아요. 아빠가 케어를 받는 시기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서 아빠가 계속 자제분들을 이렇게 뭔가 주려고 하고, 물론 가족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주려고 하는 게 지금은 시기가 조금 이렇게 지났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냉철하게 조금은 구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